영화 안시성 300만 돌파. 서울 는 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 3만. 과 배급산유에 따르면 안시성 은 개봉 8일째인 26일 누적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.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극장에서 시민들이 안시성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. 2018년 9월 26일 riousanta@yina.co.kr 서울 는 연합뉴스 구재영 기자는 영화 안시성 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1위를 수성했다.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안시성 은 전날 16만 3,302명을 불러들이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. 누적 관객수는 371만 4,121명으로 늘었다. 실시간 예매율 31.6% 도 1위를 달려 이번 주말에도 이변이 없는 한 선두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. 손예진, 현빈, 주연, 협상 등 6만 2,367명을 동원해 명당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. 협상, CJ 엔터테인먼트 제공, 협상 등 개봉 초기 공포영화, 더 넌 에도 빌리며 4위로 출발했으나 차츰 탄력을 받기 시작하더니 2위까지 치고 올랐다. 반면 조승우, 지성 주연, 명당 등 추석 연휴 이후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. 전날 5만 4,668명이 관람에 3위로 밀렸다. 협상, 과, 명당, 누적 관객수는 각각 137만 4,758명과 172만 8,536명으로 이번 주말 막판 스퍼트를 낼 것으로 보인다. 지난 26일 개봉한 원더풀 고스트는 3만 5,734명을 추가해 이틀 연속 4위에 머물렀다. 남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유도관장 장수, 마동석에게 정의감 넘치는 경찰 고스트 태진. 김현광, 이 달라붙어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 해결을 위해 합동수사를 펼치는 내용이다. 마동석 특유의 시원한 액션과 코믹 연기를 볼 수 있다. 너의 결혼식에서 호연한 김현광이 고스트로 나온다. 더넌, 과, 서치, 물배, 도 각각 5위에서 7위에 오르며 관객을 꾸준히 불러모은다. fusiondc@yina.co.kr 2018년 9월 28일 9시 22분 송고.